늦게라도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하는 가족들. 셋이 함께 배를 타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 아, 예찬아. 예. 어디로 가? 저 당목등대 쪽으로 가시오. 아, 그래, 알았다. 낙지 잡을 때 쓸 7개까지 든든히 준비하고 나선 길. 19년 동안 함께 배를 탄 부부지만 아들에게 배를 물려준 이후 아내와 함께하는 뱃일도 참 오랜만이다. 부모님에 비하면 아들은 아직 한참 모자란 초보 어부. 어느 바다 어느 길목에 어떤 미끼를 써야 하는지는 아버지에게 배웠다. 배운 대로 열심히 작업을 해보는데 손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힘쓰는 일은 아들이 먼저 한다. 조심해. 잘 땡겨, 가뭄께. 아직은 서툴어요, 아직은 서툴어. 우리가 해준다고 미안하다게도 아직은 서툴어. 아직은 잘 못해. 평생 남편이 하던 일을 옆에서 봐온 어머니 눈에는 아들의 뱃일이 눈에 차지 않나 보다. 부모님 덕분에 일을 나오긴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는 일이 아들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어머님, 아버님이 와서 도와주시니까 어떠세요? 불편해요. 왜요? 아니, 아프신데 좀 제가 꼭 더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해도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딸에는 저희들 걱정을 먼저 해주시니까 죄송스럽죠. 줄줄이 올라오는 통발을 확인하고 낙지를 꺼내던 와중에 갑자기 작업이 멈췄다. 배 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통발이 한 대 엉켜 꼼짝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 동생이 나오라고 했고 어머니 연임씨까지 나서서 엉킨 줄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엉킨 통발은 쉽게 풀릴 생각을 하지 않고. 죄송해요. 아니, 이놈을 냉기라고 그러고. 너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스크트를 들고 있나? 나붙이 나봐.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위험하시겠어요. 그러다 탁 하면서 여기서 딱 넣어보라고 여기서 또 풀어줬다고. 잠깐만 실수하면은 사고가 나.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 도르래 줄에 잘못 걸려 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는 아버지. 바다에서는 잠깐의 방심이 사고가 되곤 한다. 새로 미끼를 끼운 통발은 다시 바다에 던지는데 아버지가 적당한 자리를 잡아주면 어머니가 통발을 던진다. 19년째 맞춰온 합. 척하면 척이다. 엄마, 내가 할게요. 아니, 내가 이놈 당겨줄게. 내가 안 닿게 나. 아니, 내가 한번 당겨보려고. 내가 손이 굳었나 안 굳었나. 아들한테 하라고 그러지 왜. 아니요, 내가 한번 당겨보려고요. 아나도 함께 한번 해보려고. 손으로 하라니까. 두 손으로 한 거다 한 손으로 틀려. 팔이 말을 안 들어. 통발을 다 던지고도 일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가 포수를 잡았다. 내친 김에 바닥 물 청소까지 하는 연임 씨. 어머니의 일은 끝이 없다.